안녕하세요. 카이즈 김상준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기아 자동차 K9이 새롭게 출시돼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K9의 볼륨 모델은 3.8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인데요. 디자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가 공개된 이후에 좀 차체를 실제로 오늘 처음 봤는데요. 차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옆에 섰는데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형 세단답지 않게 좀 낮고 넓은 느낌이 좀 강하다. 실제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전작에 비해서 좀 더 웅장하고 정중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 헤드램프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 헤드램프 디자인이 좀 독특합니다. 보시면 주간 주행 등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2층을 젖어 있는데 지금까지 봐왔던 디자인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안에 이제 램프가 숨어 있는데 램프가 잘 안 보이고 주간 주행 등이 워낙 강렬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느낌을 확실히 전달해 주고 있는데 기존 기아 자동차와도 좀 다르고 또 이 K9만의 그런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라디에이터 그릴이 가까이서 보니까 이 물결치듯이 파도가 이제 너울려서 물결치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서 사실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은 하단 범퍼 디자인인데요. 대형 차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엣지 있는 디자인 포인트를 가져갔고요. 또 약간 이런 부분은 좀 스포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단에 그런 은은한 광택 소재를 보여주면서 고급차의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또 좌우 폭이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측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측면 살펴보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휠 디자인이 바뀐 것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형 K9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반짝반짝 거리는 소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디자인이 좀 안 어울렸는데 신형으로 바뀌면서 좀 더 고풍스러운 느낌의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대형차에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 포인트로 삼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은 이 벨트 라인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깊게 꽤 파여 있는데요. 이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이어지면서 이 부분이 좀 측면에 그런 디자인을 도드라지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후면을 보시면 C필러 쪽이 후륜구동 베이스로 된 차량답게 두툼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이쪽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몰려 있어서 시각적으로 보기에 안정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어 램프부터 한번 보시면요. 전면하고 좀 통일감이 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주간주행 등이 1층, 2층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리어 램프 역시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가져갔다. 그래서 이렇게 층으로 젖어 있는데 전면하고 좀 비슷한 통일성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봤을 때도 리어 램프 디자인이 좀 작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와서 봐도 좀 차체 크기에 비해서 리어 램프 디자인이 조금 작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비례감으로 봤을 때는 크게 어색한 부분은 없고요. 정중한 느낌이 좀 보기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후면의 느낌이 좀 점잖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그리고 요란스럽지 않은 디자인으로 완성이 됐고 하단에 보셔도 이런 머플러 디자인이 깔끔하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보기가 좋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트렁크 공간은 대형 세단답게 뭐 넓은 공간이 당연히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 깊이감이 깊어가지고 이 안쪽까지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짐이 상당히 많이 적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좌우 공간도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테리어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 공간 살펴보고 계신데요. 기아 자동차에서는 쇼퍼 드리븐 차량이 아닌 최고의 오너 드리븐 차량이라고 합니다. 오너 드리븐 차량이 맞는지 제가 한번 자세를 잡아볼게요. 우선 운전하는 대로 자세를 잡아보면은 전방 시야가 상당히 양호하고 계기판의 시인성도 좋고요. 해당 모델은 HUD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HUD의 시인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을 한번 잡아보면 운전을 지금 할 수는 없지만 느낌이 좋아서 추후 시승을 통해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쇼퍼 드리븐, 그러니까 뒷좌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일렬에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쓴 부분은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 화면이 일단 엄청 커서 보기가 편하고요. 듀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좌측에는 내비게이션, 또 우측에는 뭐 여러 가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다양한 기능들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아날로그 버튼들을 이렇게 마련해놨는데 디지털로 바뀌지 않아서 직관적인 눌림이 가능해서 조작이 좀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구형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이 우드 소재, 그다음에 가죽 이런 부분의 질감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서 좀 만족감이 높습니다. 이런 사용된 소재는 따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2열 공간도 한번 타서 얼마나 편안한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2열에 지금 탑승했는데요. 이 차는 오너 드리븐 차량이 맞습니다. 쇼퍼 드리븐 차량들은 2열에 앉았을 때 더 편안하고 또 전체적인 그런 느낌이 고급스럽기 마련인데 이 차는 앞좌석에, 운전석에 앉았을 때 훨씬 더 고급스럽고요. 2열 공간은 그거보다 조금 더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공간은 제가 오늘 처음 K9 봤을 때 휠베이스가 60mm가 더 증대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좁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타보니까 그렇게 좁지는 않고요. 앞에 레그룸 공간도 충분하고 좀 편안하게 한번 앉아볼게요, 제가. 장거리를 갈 때는 이렇게 등받이하고 이쪽 엉덩이 부분을 앞으로 밀어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조금 편안하게 앉았을 때도 예, 레그룸 공간이 충분하고요. 또 1열보다 좀 더 폭신폭신하고 그런 안락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 좋은 부분은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면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후면에 앉아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DMB, 라디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활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앉아있는 승차감은 꽤 좋은데요. 달려나가면서 주행할 때 승차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승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K9이 런칭되면서 발표한 색상은 총 7가지인데요. 보시면은 뭐 흰색이라든지 뭐 은색, 그리고 검정색 계통이 한 3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파란색 계통, 그리고 약간 오묘한 색깔인데 진주 색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아마도 검정색을 많이 구매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 대 색상을 보니까 검정보다는 흰색이 상당히 멋있고요. 그리고 또 은색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용된 소재나 이런 질감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코너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제 가죽이랑 여러 가지 이제 우드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급스럽게 바꿨는데요. 보시면은 실제로 우드를 사용해서 예, 뭐 장미나무나 여러 가지 우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드 그레인도 좀 패턴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마무리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또 놀라운 부분은 가죽 질감이 진짜 좋아요. 뭐 고급스러운 소재로 유명한 나파 가죽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부드러운 소재, 약간의 질감이 손으로 만졌을 때 질감이 느껴지는데요. 또 조금 약간 민자 같은 느낌이지만 나파 가죽, 또 마찬가지로 브라운 색깔의 나파 가죽 이렇게 돼서 이 색깔도 참 예쁘네요. 베이지색인데 좀 질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고 또 더 나아진 그런 소재를 사용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린 차량이 이 K9의 가장 볼륨 모델이 될 3.8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적용한 차량이었는데요. 플래티넘 등급이고요. 좀 인상적인 부분은 이 엔진의 배치가 기존 모델과 달리 이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밀어붙여서 무게 중심에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확실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행 질감이 더 기존보다 더 좋아졌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K9 살펴보셨는데요. 저는 오늘 K9을 보면서 과거 기아의 기암급이었던 엔터프라이즈가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엔터프라이즈는 중후한 승차감과 차가 정말 완성도가 높아서 인기가 좋았었는데요. 신형 K9이 과거 엔터프라이즈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다시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